생각보다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앞에 팀이 어떤 팀이 하시느냐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앞에 소매님 모양을 들으면서 저도 서쪽 해안가에서 잔잔한 파도에서 이렇게 모른발 살짝 당기면 잠들면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그런 눈으로 그런 상상을 되게 했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막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음에 이게 제 좋아하는 스타일과 다르게 이게 구현하는 말이 조금 약간 산악지대 약간 그냥 봐서 약간 강원도 태백산 주인 어디지 그런 느낌이라서 분위기를 그냥 되게 죄송하고 스타일이 그래도 다섯 팀이니까 이렇게 전국 팔도 다 가보는 느낌처럼 같은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스한 게 목격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강원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고향은 서울이어서 왠지 덕립동에 동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쌍문동이에요. 왜 쌍문동인지는 알죠. 응답하라 1988에 쌍문동 나왔죠. 공교롭게도 88년도에 저도 쌍둥이 계속 살았어요. 그때랑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되게 유적처럼 남아있는 별로 발전을 안 하는 동네여서 좋은 거죠. 곡은 주는데 멘트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곡은 어떤 꿈이라는 노래고요. 진짜 어떤 꿈을 꾸고 만든 곡입니다. 약간 이것도 약간 불이네. 방화가 막 생기고 싶어서 만든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